So where are we now? We're on our way from KK to Bangkok. The sailing is super smooth and peaceful. Can you say anything to my subscriber? Please like and follow the button right down there. SOUNDSTUDIO의 성진입니다. 황해 동안에는 과연 배에서 타고 있는 선원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루들은 일이 끝나면 이렇게 여기 피아노 라운지라고 불리는 이런 약간 휴게소나 다이닝룸, 식당에 모여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4 or 5 or 8, 9, 10, 11. Yeah. So now you go to phase 2. 3, 6, like... There are the faces. 네,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크루들이 모두 보드게임 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보드게임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방을 잡아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Hey, it's Gale calling. Love the shiny suit. Really brings out the sex trap. 항해는 사역으로 인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정박해 있는 동안에는 바쁜 스케줄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시간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단합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번 항해 동안에는 탤런트 나잇이라고 불리는 장기 자랑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각자의 문화를 공유하며 이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앞에 엄청나게 예쁜 선셋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름다운 노을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갑판 위로 뛰어갔습니다. 매번 항해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의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이 특별한 여정 속에서 보이는 다양한 풍경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운드스튜디오의 성진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and press like button and comment please. Thank you so much. Bye.